1963년 탄자니아에 에라스토 은펜바란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끓는 우유와 설탕을 섞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요리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혼합 용액을 충분히 식힌 다음 냉동실에 넣어야 하는데 냉동고에는 자리가 충분하지 않았죠. 은펜바는 냉동고의 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식지 않은 혼합 용액을 급하게 냉동실에 집어넣었습니다. 얼마 후 냉동실의 문을 연 은펜바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학생의 아이스크림보다 자신의 아이스크림이 먼저 얼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말했지만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는 식으로 조롱거리가 될 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강연을 하러 온 데니스 오스본 박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사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후에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69년 은펜바와 같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죠.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빨리 여는 이 현상을 은펜바의 이름을 따서 은펜바 효과라고 합니다. 5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물리학의 난제 중 하나죠. 그런데 정말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빨리 얼까요? 상식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 실험을 직접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바로 실험을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비커 두 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 비커에 약 200ml의 물을 담아 줄게요. 자, 먼저 각각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100ml씩 비커 안에 담았고요. 얘네를 이 용기에다 담고 바로 냉장고에 넣어 볼 겁니다. 먼저 이 친구는 따뜻한 걸 담을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차가운 물을 담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따뜻한 물을 여기다 부을게요. 그리고 차가운 물을 여기다 붓겠습니다. 뜨거운 물의 온도는 약 44도입니다. 반면 차가운 물의 온도는 8도예요, 8도. 그러니까 44도랑 8도. 누가 먼저 얼까요? 냉동실에 넣으면. 뭐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바로 냉동실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냉동실 안에다가 두 녀석을 넣어놨습니다. 과연 정말로 뜨거운 물이 먼저 얼지 약 15분 뒤에 확인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 어쩔 수 없다. 기다리면서 치킨이나 먹어야겠다. 네, 약 15분에서 20분이 경과됐고요. 바로 한번 냉장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뜨거운 물에는 얼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차가운 물은 지금 얼었네요. 어?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닌데? 차가운 물은 얼었는데 뜨거운 물은 얼지 않았습니다. 뭘까? 이유를 찾던 중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항상 빨리 얼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빨리 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골든벨에서도 이러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죠. 실제로는 은펜바 효과를 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를 검색을 했을 때 성공한 사람을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릇 모양이나 소재, 초기 온도, 불순물의 유무, 냉장고의 온도 등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존재하여 어떠한 그래프가 제 상황에 적절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위키피디아에 기재되어 있는 이 그래프를 토대로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물의 경우에는 현재 온도가 약 47도 정도 되고요. 이 차가운 물의 경우에는 현재 온도가 약 21도 정도 됩니다. 네, 42.9도 그리고 18.6도와 상당히 가까운 수치죠. 완벽하게 만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자, 어쨌든 얘네들을 이제 냉동실에 넣어서 바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뒤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 약 20분이 경과가 됐고요. 바로 냉동실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쎄한데? 뜨거운 물! 뭐 아직 얼지 않았습니다. 반면 차가운 물은? 네, 얼었습니다. 자, 현재까지 두 번의 실험을 했는데요. 차가운 물이 따뜻한 물보다 먼저 얼었어요. 두 번의 경우 전부 다. 안 돼!
그 후에도 여러 번 도전했습니다. 은펜바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다는 35도와 5도에서도 실험을 해봤고 1969년에 발표한 논문 자료를 토대로 35도와 100도에서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 두세 번 더 실험을 해봤지만 모두 차가운 물이 뜨거운 물보다 먼저 얼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2016년 네이처에 게재된 한 논문입니다. 뜨거운 물은 차가운 물보다 빨리 얼지 않는다 라는 파격적인 제목으로 연구진들은 은펜바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은펜바와 오스본 박사의 데이터 기울기가 유난히 특이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데이터들에 따르면 온도가 높을수록 얼음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죠. 그 데이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할 순 없지만 100번에 한 번이라도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빨리 언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50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싱가포르 난양공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이 그나마 은펜바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긴 논문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에너지 자체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를 방출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따라서 빨리 연다. 다만 이 이론도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모든 경우를 설명하는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5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입증된 이론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과연 물리학의 난제 중 하나라고 손꼽히는 이유가 있네요. 여러분도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한번 해보시고 실험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만 실패를 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은 성공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